국민의힘에서는 수도의 원림도 가를 가까운 연간에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말부터 군수준비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습니다. 이미 각 구역분들의 하트 사업소가 새로 설립되었고 또 시에서는 수천 평방의 원실과 한 1 내지 2 정도의 오퍼존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모지아나 여기서 생산된 꽃들이 거리와 마을, 공원 인근에 옮겨져서 평양을 온갖 꽃이 만발하는 도시로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게 됩니다.